안녕하세요. 프로젝트 B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클라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프로젝트 B에서 이제 게임 디자인 같이 하고 있는 바넷이라고 합니다. 처음 게임은 PCMMORPG 쯔바이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 시작을 여기 있는 바넷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의 기획을 맡았었습니다. 바로 직전 회사는 클라프였었는데 브랜퍼스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마이 리틀 셰프 IP로 탭셰프란 게임을 또 만들었었어요. 그게 아마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넷마블에서 이제 나이츠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에서 전투 뭐 경제 시스템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이제 건그레이브라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제작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캐주얼스러운 좀 라이트한 힐링 게임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는데 그랜퍼스랑 인연이 돼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BTS IP의 타이니탄을 사용한 게임으로서 BTS 아미 분들이 유저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리 게임으로서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에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통 요리의 장르를 따라가려고 이제 내부에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타이니탄이라고 BTS 관련 IP를 차용을 해서 요리를 진행하는데 타이니탄이 유저와 함께 요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전 세계를 같이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컨셉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리 게임 특성상 성비를 따져보면 여성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. BTS IP 관련해서 BTS 팬분들 역시 아미분들 남성분들이 사실 수치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성비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역시 여성 유저분들이 많습니다. 이 두 가지 키워드, 여성 유저분, 아미가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가 기획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항상 아미분들을 위해서 BTS의 색채나 색깔들이 어떻게 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건지 항상 고민을 하고요. 캐주얼 게임을 좋아하시는 여성 유저분들이 좀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 항상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있어요. 요리 게임 장르에 대해서도 게임성을 높이고 싶고 타이니탄 IP에 대해서도 유저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게임 안에 녹여드는 거를 둘 다 잡고 싶어서 그 부분에 좀 제일 기획적인 고민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미분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저희가 뭐 엄청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의 게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은 가볍게 해도 게임 안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디테일하거나 깊이가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남성분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그랜퍼스 문화 자체가 이 수평적인 조직 이거 님자라는 호칭도 쓰질 않아요. 바네토 저를 부를 때 그냥 클라인이라고 부릅니다. 호칭에서부터 그렇게 수평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좀 편안함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할당되는 일감들도 사실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율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팀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잘 되는 게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 제일 큰 것 같고 그냥 뭐 일할 때 재밌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퀄리티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같이 또 재밌게 하는데 퀄리티도 더 좋게 나오니까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서로서로 이제 에너지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아트 프로그램 뭐 쪽이랑은 가져야 될 기술이 다른 건 맞고요. 맞는데 뭐 엄청 뭐 정말 혼자서 다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획자가 가져야 될 기본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하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가 하고 있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BTS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좋을 것 같고 실무적인 그런 거는 저희랑 또 같이 얘기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. 좀 꼼꼼한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성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남정네 둘이서 이 게임을 기획을 주축을 끌고 가다 보니까 남성적인 시스템들
RPG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좀 덜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, 회사분들, 여자 기획자분들에게 또 도움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, 사실 팀 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여성 기획자분 뿐만이 아니라 남성 기획자분 중에서도 여성형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런 성향을 좀 가지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애기가 이제 돌이 막 지나가지고 육아에 좀 전념하라 게임을 많이 못하는 편이고요. 이전에 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임은 괴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, 이전까지의 장르의 양상이 보통 대결 아니면 경쟁을 유도를 해서,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작으로 파생이 돼서 나온 것들이 게임 장르의 좀 대부분이었다고 치면, 그 괴혼은 뭔가를 굴려서 붙여서 더 크게 만든다, 딱 그 소재 하나로 게임이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되었었거든요. 이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. 아, 이런 신선한 방식으로도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이게 또 게임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뚱뚱보 공주 구출 대작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, 그거를 무슨 커플들이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, 그 여자친구가 게임을 원래 안 하던 친구인데도 되게 재밌게 같이 했었어요. 게임이 좀 되게 명확하고 스토리텔링적인 부분도 되게 전달을 잘하는 게임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도 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여성향 게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네, 말씀드렸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기획자로서 무슨 스킬이라든지 포인트라기보다는 기획 파트가 요구하는 그런 스킬들이 사실 만드는 게임 장르를 따라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퍼즐 게임을 만드는 기획자랑 FPS를 만드는 기획자가 사실 공부해야 될 영역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.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기획한 것들이 게임에서 설계돼서 직접 제작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또 유저에게 배포가 되기까지 모든 것들이 문서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로 파생이 되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파트를 책임지는 책임감, 그리고 뭐 꼼꼼한 세심한 성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같은 생각인데 뭐 실무적인 부분은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.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, 많은 게임을 하고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화,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하려면 다양한 걸 접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업계 들어온 지 지금 12, 13년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이전에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도 그 질문을 한 5, 6년 차 때까지도 했었어요. 면접관 분들한테. 그리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 장르를 뭐 기획자로서 팔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여러 장르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장르마다 사실 기획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계속 바뀌거든요. 그래서 끊임없이 좀 공부하는 자세,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서서 고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집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니 여러 사람들하고 좀 오픈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다른 이야기들도 수용을 잘 하면서 내 또 고집을 지켜나가야 되는. 그래서 아직까지 솔직히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저는 클라인이 되게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 같은 생각인데 예. 서로 이제 좋은 기획자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고, 기획자라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설득을 해야 이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설득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네, 그렇습니다. 시각적인 것들, 그리고 뭔가 엔진에서 구성되는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, 뭐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기획자 이전에는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었거든요.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기획자로 전향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, 기획자 모든 분들이 느끼는 매력은 첫 번째로는 창작의 매력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설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,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계도를 만들어주면 그것대로 프로그래머들이 구현을 해주시고요. 그 아티스트 분들이 위에 대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렇게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계하는 재미, 그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. 기획자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 모든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을
시작했을 때 다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. 아, 재밌는 게임 만들고 싶다.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다들 그 목표 한 가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제일 보람찬 것 같고요. 또 예를 들면 뭐 제가 만든 게임의 리뷰에 아, 게임이 정말 재밌다라고 달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과 요즘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 화면을 한 번씩 유심히 봐요. 그때 제가 개발한 게임을 하고 계시면 되게 보람찹니다. 되게 기분이 좋고요. 네. 네. 저도 클라이드랑 이건 똑같고요. 저도 이제 그 순간에 좀 기다려지고 있는데 프로젝트 런칭은 아직 안 했으니까 팀원들이랑 이제 개발 진행한 걸 모바일로 확인을 할 때 그때가 좀 보람차지 않나. 저는 서버 프로그래머에서 기획을 하고 싶어서 파트로 옮긴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냥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기획을 할 수 있다. 내가 기획을 하고 있구나. 그런 열정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. 10년을 넘게 기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. 그 10년 뒤는 사실 지금 게임업계라든지 IT 쪽이 되게 수명이 짧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게임 역사가 많이 길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10년 뒤에도 저는 현업에서 계속 기획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. 아,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되게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막무가내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성과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할 때 돌이켜보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참 이 분야가 좀 끝이 없다. 배울 게 기획이 정말 안에서 파고 들어가면 너무 또 방대해져서 대단한 분야구나 뭐 그런 생각 들고 있고 그래도 일단 주어진 이제 제 실력 안에서 계속 발전하면서 개발해 나갈 생각이고요. 10년 뒤는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.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싶고 막연하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앞으로 갈 일도 많이 남은 것 같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 자체가 되게 작은 IP도 아니고 큰 IP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인력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뭐 기획적,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또 포진이 돼 있으셔서 동료 간의 어떤 믿음? 신뢰?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큰 것 같고 진행을 할 때도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되게 뭔가 수평적이고 또 서로 의견 되게 잘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결과물도 되게 잘 나오고 저는 그런 것도 좋아요.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그 간식거리가 항상 제공이 되는 것도 그래서 먹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시면은 되게 즐겁게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실력 있으신 분들한테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